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피지오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0년허리라는 책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진단편 그리고 이제 운동을 알려주는 2권,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는 이 진단편 1권을 일독을 했어요. 일단 이 책을 한 3독 한세번 정도 더볼 생각입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궁금하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면 예, 그 책의 뒤, 그 아니면 그 챕터가 끝나는 바로 뒤에 나오는 참고 문헌을 제가 직접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했던 방식으로 이 저자이신 정선근 교수님의 이 책에 대해서 솔직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백년허리라는 책, 정말 기대감을 좀 갖고 사실은 이 책을 샀어요. 아직 제가 그 EBS에 나오는 명의라는 프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퀴즈에 나오는 내용은 봤어요. 그때 처음 이제 이 교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분이 쓰신 이 저서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제가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상세히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금하기도 했고,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면 더구나 이제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님이시니까요. 어떤 내용을 쓰셨길래 이렇게 대중의 큰 반응을 일으키는 걸까 하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사면서요,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동기는 좀그 궁금하게 여겨졌던 부분이요. 그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서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허리는 숙인을 동작, 뭐 돈을 줍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단 1, 2초만 하더라도 디스크에 무리가 오고 파열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허리 숙이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단이 있다면 그 중립 입장에서 서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신전이라는 동작이고 이게 만약에 굴곡이라는 동작이면 이건 아예 안 돼. 이것만 오라. 라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이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불연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그런 어떤 전개 방식.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공감을 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정선근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저는 현재 20년 경력의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찢어져 있는 환자이기도 해요. 제 MRI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 허리편에서 찾아보시면 볼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영상 만든 것 중에 제 MRI 사진 올려놨어요. 그리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재활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대부분 저는 재활, 재활에서는 거의 신전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물리치료 일을 하는데요. 허리를 조금 숙이면 통증이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지금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허리를 잠깐이라도 숙이면 불편감이나 무거움 때로는 저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숙이면 안 돼. 신전이 좋은 거야. 신전을 해. 저는 신전 운동하면 다리도 가벼워지고 편해요. 저는 그런 케이스의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공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나 같은 케이스를 가진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잘 가이드할 수 있을까? 잘 설명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역시 갖고 있으면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일독을 마쳤어요. 이 1권의 일독을 마치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제가 이책 내용에 남겨있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그 숨은 함의를 좀 이해하고자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좀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아, 정말
엄청난 노력이 보이는 사실 책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MRI 찍고 답답한 게요. 의사 선생님들 입만 보고 있어요. 자, 여기 MRI 보이시죠? 지금 여기 디스크 튀어나와 있어요. 자, 여기 MRI 보이시죠? 원래 디스크가 흰색 혹은 하얀 밝은 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새카맣죠? 아, 지금 디스크 심해요. 아마 이런 방식이나 방향으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마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MRI를 보는 갈증이 굉장히 사실은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일반 대중도 이 책만 제대로 읽는다면 MRI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증에 대한 분석을 전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정말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야, 이런 내용이 대중에게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뭐, 이 책만 아니라 이 교수님의 유튜브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제공되면, 야, 딱 생각이 든 건, 와, 물리치료사들 정말 공부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는 정형외과 원장님들이나 신경외과 원장님들, 아, 이런 분들도 MRI를 설명할 때는 이제는 그렇게 편하게 못하겠다. 이 백년 허리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보다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환자에게 아마 호소력이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어떤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말 영업 비밀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말 쉽게 설명해 놓은 점은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꽤 수준이 있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전공서적 구매하려면 한 2, 30만 원은 줘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번역서보다는 원서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직 국내에 번역이 안된 책들도 많은데, 아마존으로 구매하게 되면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이 갑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싼 책도 있으니까, 뭐, 하지만, 꽤 수준 있는 전공서적 사려면 비싼 돈을 줘야 돼요. 하지만 이 책은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정책가를 보면 이 책이 18,500원입니다. 와, 이 가격에 이런 정보를 볼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와, 대단하다. 이렇게 먼저 장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저는 물리치료사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죠. 그래서 약간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약간, 정말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전이 교수님이 감정적으로나 공감하는 면에서 좀 이끌리는 편이라, 아, 이 내용에 검증이나 어떤 비판이 그냥 없이, 이거 좋은 내용이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물리치료사분들, 그리고 그 밖에 의사분들이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환자를 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영상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가졌던 의문점은 그겁니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정말. 근데, 객관적인 정보보다 이 저자의 개인적 의견이 많이 반영된 내용은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갈무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딱 하나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걸 다룰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자, 이 백열은 이 1권 33페이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3페이지를 보시면, 자, 왼쪽에 제 캡처한 사진에 빨간 줄로 표시해놓은 문장이 보일 겁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잡지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요통의 97%는 기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들 중 4%를 차지하는 골절을 빼면 전체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챕터 1이거든요.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책의 대전제. 전체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 때문. 자,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쭉 전개되는 내용의 모든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모든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
그리고 통증의 유형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방사통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의문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왜냐면 우리가 환자분들을 만날 때 환자분들이 나타내는 통증은 연관통이라는 통증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주된 표현이 대부분 방사통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세계 최고의 권위의 의학 잡지에 실린 보고서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 백페인의 93%가 디스크 때문이라고?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통계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 잡지가 도대체 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에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 잡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잡지거든요. 이책255페이지, 252페이지. 참고 문헌 2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로우 백페인. 바로 이 자료거든요. 자, 이 자료인데, 이 자료를 쭉 읽다 보니, 바로 이 표가 나오대요. Differential Diagnosis of Low Back Pain. 자, 요통의 감별 진단. 감별 진단이라는 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표가 이 주장의 근거가 되었을 것 같아서 표를 보니까, 자, 이 표에 보시면요. 메카니컬 로우 백페인, 그리고 하지 통증을 동반한, 레그 페인을 동반한 내용이 97%입니다. 백페인의 97%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구성 요소. 자, 여기 전체적인 제가 빨간 원. 여기를 포함한 게 97%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3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자를 빼먹었네요. 요통의 97%는 기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냥 메카니컬 페인이란 얘기죠. 이들 중에 4%를 차지하는, 여기 4%, 골절을 빼면, 오스테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 프랙처가 골절이니까요. 4%를 빼면 전체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97%에서 4%를 빼면 말 그대로 93%가 되는 거죠. 자, 얼핏 보면 이 내용이 맞는 말인데요. 여기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룸바 스트레인과 스프레인입니다. 자, 이걸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 이게 왜 이상한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는 분명히 이 책에서는 디스크 때문이다. 디스크 손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기계적인 통증이, 기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통증 93%가 디스크 손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룸바 스트레인, 룸바 스프레인은 디스크가 손상되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용어를 살펴보면 스프레인은 인대 조직 손상에 사용되는 용어고, 스트레인은 근육 조직과 힘줄 등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근육 손상, 힘줄 손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걸 한국말로 말하면 염좌, 스트레인은 좌상 이럽니다. 우리가 발목 삐면 1도 염좌, 2도 염좌 이러죠? 1도 좌상, 2도 좌상 이럴 때 그렇게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물리치료과 1학년생들도 아는 분명한 용어거든요. 자, 이건 디스크 손상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이 그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70%를 빼면요. 디스크 손상, 디스크와 관련 있는 Degenerative Process of Disc and Facet,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이거 다 포함해서 10%고요. 허니에이티드 디스크가 4%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협착증. 그러니까 70%를 빼면
27%로 확 줄어요.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나 인대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70%라는 얘기예요. 요통의 97%는 기계적인 원인을 찾는 그 내용 중에 70%가 허리 근육과 인대 손상으로 인한 거예요. 70%를 빼면 디스크와 관련된 건 맥시멈으로 잡아도 27%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표의 설명은. 나머지는 넌 메카니컬 스파이널 컨디션 1%, 비세랄 디지즈, 내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통증. 이거 합쳐서 3%거든요. 그럼 맥시멈 3%를 여기다 넣어도 30%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실 때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다시 보시면 세계 최고의 권위의 의학 잡지에 실린 보고서, 아까 우리가 봤던 표죠? 거기에 따르면 요통의 97%는 기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이들 중 4%, 골절을 빼면 전체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확대 해석입니다. 아니면 확대 해석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대와 근육 손상에 사용되는 용어가 디스크에 적용되는지, 디스크 손상에 적용되는지 이유를 부연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인대나 근육이 손상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조그만한 스트레스에도 디스크가 손상된다고 했으니까 룸바 스트레인이나 룸바 스프레인, 그 손상까지도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7%라고 말한 거다. 자, 이런 논리는 확대 해석입니다. 이런 논리 자체가 확대 해석이에요. 여기 보면 룸바 스트레인 스프레인 분명히 용어를 명시해놨잖아요. 룸바라는 건 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의학용어로. 보통 우리가 허리 할 때는 백, 로우 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허리뼈 자체를 의학용어로는 룸바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허리뼈 주변의 근육 손상, 인대 손상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70%라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원인이, 요통 통증의 원인이. 굳이 이게 다 디스크의 원인이 될 것 같으면 왜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왜 프로테이지를 구별해 놨겠어요? 자,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 때문이라는 것, 이 내용이 이 책의 대전제 중에 하나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요통의 93%가 디스크 때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크는 굴곡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굴곡이 안 되는 거예요. 협착증이든 전방전이증이든 당연히 디스크성 통증이든 모든 것들이 다 굴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신전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굴곡 안 돼, 신전이 좋아, 무조건 굴곡하면 안 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전체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이다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전제가.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 전제를 이렇게 이해하기엔 정말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아쉬웠고요. 그냥 힘이 빠져버렸어요. 자, 처음부터 전제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면, 혹은 확대 해석되었다면, 혹은 부연 설명이 정말 부족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에도 다소 무리가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리뷰는 간단하게 이제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읽어보면서, 자, 그렇다 할지라도 첫 전제가 좀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환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 내용은 여러분들 상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든가, 아, 이 통증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쉽다. 라든가,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네, 그런 장점에 대해서도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장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요, 주로. 아, 이 근거자료 살펴봤는데요. 좀 실망스러워요. 제발 제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이 교수님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지, 주장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교수님의 사고방식이 혹시 무엇 때문인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룸바 스트레인과 스프레인까지도 왜 디스크성으로 디스크 손상하고 연관을 짓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지, 근육의 손상이나 인대 손상. 여기서 근육이나 인대라는 것은 허리 뼈와 관련된 근육이나 인대죠. 뼈에, 허리뼈에 붙어 있는 인대, 허리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말하는 겁니다. 손상이 무조건 일어나면 무조건 디스크는 손상된다? 이 전제가 살아있어야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뒷받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근육만 손상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근육이 손상될 정도면 디스크가 손상된다라는 이 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저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분명히 스트레인과 스프레인은 근육 그리고 인대 손상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디스크 손상 때 사용되는 용어는 밑에 나와요. Degenerative Process Disc라는 표현이라든가 허니에이티드 디스크. 그리고 디스크가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자, 이런 부분들은 디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러나 근육 손상, 인대 손상 이런 용어는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물리치료사로서 조금 아쉬움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부연 설명이 있다면 저는 그 부연 설명을 정말 통쾌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없고 제 주장이 제가 이렇게 근거로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제 생각이 합리적이다면 이 책에는 다소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 객관적인 정보보다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이건 근데 이 책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책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년허리 같은 책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도 이 책을 보고요. 선생님, 허리 구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의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자,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분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제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도 또한주 새롭게 시작되죠. 여러분들 환자 치료하시는데 제 이번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